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기대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많이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사람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기대하세요. 사람을 기대하면 사람은 실망이 오죠. 어떨 때는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기대하는 만큼 우리가 받습니다.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축복하시길 바라고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가족으로서의 교회란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불신자였다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요, 참 어색한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근데 어색한 것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호칭이라고 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세상에는 여러분 없는 호칭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사다, 이 권사다, 장로다 이렇게 불리우고 부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좀 어색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색한 호칭이 있으니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형제, 자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와 같은 관계 속의 호칭을 사용하거나 선생님과 같은 대중적인 호칭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형제님, 자매님, 교회를 오자마자 이렇게 불리우니까 자신에게도 지금 형제라고 불리우고 자신에게도 지금 자매라고 부르니까 이것 자체가 참 어색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형제와 혹은 자매와 같은 호칭은요, 이 가족 간에 불리우는 호칭이에요. 타인에게, 가족에게 부리는 그 호칭을 부른다라는 것은요, 이 불신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색한 것이죠. 어제 우리는 신자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 무엇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까? 교회로서 살아가야 된다. 교회로 존재함을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이지만, 개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신자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개인주의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함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한 몸이다. 아마 여러분들 어제 말씀 들었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 한 몸을 설명하면서 바로 에베소서 2장 19절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바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가족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어제 우리는 한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우리는 성전이다. 또 우리는 시민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살펴봤고 이 가족에 대해서는 오늘 살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몸은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래요. 즉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분명히 그에 합당한 삶이 있을 거예요. 오늘 새벽에는 사도행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근거로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으면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거듭나게 되는 것이 바로 중생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새가족부 이렇게 오시는 분들 처음부터 여러분들 막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이 중생이라는 부분은요,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고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여러분 뭐 인텐시브 코스에 넣어가지고 막 구원을 시키겠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새가족 부원들에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새가족에 오시는 그런 성도님들에게 이제 8주 과정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또 말씀을 되도록이면 많이 듣도록 몸부림을 치시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도중에 어떨 때 은혜가 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중생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확증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 요즘에는 좀 달라졌는데요. 예전에는
이 군대에서 주는 세례, 진중 세례가 있었습니다. 예, 초코파이 때문에 받는 세례라고 하죠. 막 초코파이를 준다고 하니까 교회 가서 있다 보니까 세례를 막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세례도 여러분 인정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세례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지만 이 과정 없이, 절차 없이, 어떤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냥 막 주었어요. 근데 지금은 요즘에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재작년인가 몇 년 전에 이렇게 논산 훈련소에 가서 진중 세례를 제가 이렇게 베푼 적이 있는데요. 수백 명의 그러한 특별히 훈련병들에게 주었습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한번 가서 이렇게 베푼 적이 있었는데 요즘엔 여러분 이렇게 군목들이 미리 여러분 다 구원의 확신 점검을 하고 주더라고요. 예전보다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만큼 세례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순절 때 성령 강림으로 세례받은 사람의 수가 몇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약 3,000명이었다라고 오늘 본문 41절을 보면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41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숫자가 3,000이나 더했대요. 그냥 교회 출석한 사람들이 3,000명이 된 것이 아니라 세례까지 받아서 구원의 확신까지 임한 사람이 몇 명 늘었다라는 거예요? 3,000명. 이 초대교회의 큰 역사죠. 즉 예수의 부활 승천을 목격했던 120명의 제자들과 오순절 때 세례받은 3,000명으로 최초의 신약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이 최초의 교회는요, 처음부터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본문 42절을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죠. 4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 최초의 신약교회 특징이었어요. 뚜렷한 특징이 나와 있죠. 첫 번째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족 공동체로서 초대교회는 가장 우선적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사도들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일까요?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의 소망입니다. 사도들의 대표격인요,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를 보게 되면 굉장히 복음적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이제 앞부분은 이 베드로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나와 있고 뒷부분은 누구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까? 이 바울에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설교를 합니다. 대상을 놓고 설교를 하는데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죠. 그 설교의 특징을 보면 무엇입니까?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너희들이 죽였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누구다? 예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설교를 통해서 특별히 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옵니다. 변화가 일어나죠. 요사이 바울과 베드로가 했던 내용으로만 설교를 하게 되면요, 아마 다 졸릴 거예요. 그리고 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설교라는 것이 이렇게 선포, 프리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제사장적인 요소가 있고 선지자적인 요소가 있어요. 제사장들은 여러분들 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축복을 이제 선포하죠. 그런데 요즘 강단에서는 주로 이 제사장적인 요소, 이 축복만이 여러분 나간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강단에서 대부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베드로의 설교를 보게 되면요, 회개를 촉구하고 있죠. 바로 선지자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바로 그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지금 설교를 하게 되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는 어땠습니까?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역사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시대가 변하더라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선포만큼은 반드시 강단에서 흘러넘쳐야 하고 또 우리도 들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 복음주의 사인방이라는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한국교회 복음주의 사인방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바로 네 분의 목사님이신데 바로 그 가운데 두 분의 목사님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첫 번째 목사님이 누구냐면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여 성장시킨 고 오카는 목사님이십니다. 두 번째 목사님이 누구시냐면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여 성장시킨 고 하영조 목사님. 남은 두 분이 계시는데 바로 지구촌 교회를 개척하여 성장시킨 이동훈 목사님과 마지막으로 이제 막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의 홍정일 목사님. 이 남서울교회 남서울은혜교회를 개척하여 성장시킨 홍정일 목사님. 지금도 두 분은 생존해 계시죠. 이 사인방 목사님의 여러분들 교회가 다 크고 또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들인데 이분들의 설교를 이렇게 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공통점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 그게 바로 기독교의 기본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빼놓지 않고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바로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더라는 그분들의 간증을 저는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는 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듣는다고 하면 이게 따분하기도 보고 이게 정말 쉬운 것처럼 느껴지기도 않고 그것 자체가 뭐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촉진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진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인 우리들이 누구 때문에 오늘 모임을 갖게 됩니까? 그리고 누구 때문에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모임의 이유도 예배의 이유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 부활만큼은 항상 간직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사역이 바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아도 교회라면 이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계명교회도 이 초대교회처럼 이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충만히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 강단에서 매주 흘러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우리 계명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주일날 말씀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의 11조, 또 금요 성령 집회,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새벽 예배, 그리고 주중에 한 번 모이는 구역 모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에 대해서 듣는 장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을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놓친다면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구제를 많이 하고 또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부활과 죽음과 그 부활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없는 교회라면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하지 않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서 무엇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가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 사랑하는 귀한 계명교회 성도님들도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정말 주님 잘 받으시길 바라고 그것에 목숨 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무엇이 있었습니까? 서로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서로 교제가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세상의 조직은 일 때문에 만나지만 교회는 달라야 해요. 물론 교회도 분명히 처리해야 할 사역들이 있죠. 그러나 교회의 사역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바로 무엇이냐? 교회의 사역은 관계 중심적으로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훼손하면서까지 그 사역을 잘한다고 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다 떠나가는데 여러분 그 사역을 아무리 멋지게 한다고 해도 무엇하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할 때에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목양적으로 사역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인 우리들은 항상 주변 사람들과 교제하는 데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42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서로 교제했다라고 나와 있죠. 서로 교제했다라는 것은요, 일부의 사람들만 교제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교제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요, 목사님, 자신은 내성적이라는 거야. 본래 내성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냥 주일 예배만 조용히 드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것도 여러분들 뭐 이해가 되겠죠. 내성적인 성격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42절을 보시면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오해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한글 성경만을 보면요. 기도만 힘쓴 것으로 나와 있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 네 가지를 모두 힘썼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도 힘을 썼고 교제하는데도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썼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헌신했다, 목숨을 바쳤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목숨까지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는 여러분들 교회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소그룹 우리가 모임을 우리가 왜 합니까? 여러분 소그룹 모임을 왜 해요? 우리가 구역 모임 지금 하잖아요. 여러분 구역 모임의 여러분 주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지만 성도들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모임과는 달라요. 우리가 교제하면요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뭐 세상 이야기하고 끝내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교제는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았던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아 주일날 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찔림을 받았는데 아 우리 집사님은 어떠한 말씀에 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내가 이 큐티 본문을 보니까 오늘 특별히 새벽 예배 이 본문을 보니까 나는 이런 본문의 말씀에 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말씀에 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잘 안 됐는데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좀 이렇게 실천에 옮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교제가 화려해 보이고 그것이 좋게 보이더라도 그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모임 나가보세요. 나가보신 분들도 계시죠? 질려요, 질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임은요 질리질 않습니다. 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 여러분 인해서 교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질림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한 몸으로서의 교회 그 한 몸은 바로 가족이라는 개념 하에서 반드시 교제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교회로서 이 교회제도 힘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무엇이 있었습니까? 떡을 띄었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 나오는 떡은 바로 성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바로 떡과 잔을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찬은 누가 제정을 했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직접 제자들과 함께 시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떡과 잔을 마심으로 같은 떡과 잔을 마심으로 하나의 공동체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할 때는 이 집례하는 목사의 여러분 인도에 따라서 하나의 떡과 잔을 마시죠. 지금 우리는 여러분 떡 자체가 이렇게 분병이라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렇지만 예전의 떡은요 이렇게 떼어서 먹었어요. 바게트 빵 같은 것을 떼어서 여러분 먹였어요. 네.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하고 싶은데 그게 여러분 본래 여러분 취지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떡을 이렇게 먹고 한 뭐 이렇게 포도주 잔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마셨어요. 여러분 한 잔 그리고 한 포도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공동체임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정말 이 성찬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임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양천구 신정동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예. 여러분 이 목사님이 제가 간증을 들어봤는데 지금 담임 목사님이세요. 간증을 들었는데 보통 목사님들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뭐 수련회나 뭐 주일학교 때 뭐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 위에 그 말씀 붙잡고 목회자가 되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어릴 적에 이 중학교 때 성찬을 하는데 세례를 받고 하는 그 첫 성찬 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니까 자신이 주인임이 확 느껴지더래요. 여러분 중3 때 그 사춘기 때 여러분 내가 주인입니다 이게 느껴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주일날 이렇게 진행되는 그 성찬식에 작은 교회 때요.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여러분 따로 없었대요.
어른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에 여러분 동참을 하는데 그 성찬을 여러분 하고 난 다음에 눈물이 막 계속 나는 거야. 목사님 설교는 들려지지도 않아. 눈물을 여러분 닦아도 닦고도 나오더래요. 몇 시간 동안 여러분 체험을 한 것이죠. 그때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지금 목회자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설교 말씀을 통해서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성찬은 또 다른 은혜의 방편으로서 보이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은 이제부터 이 성찬에 모두 힘써 참여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한 주 전에 성찬을 공지하게 되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사는 게 중요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룩하게 사셔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죄를 짓지 않고 사셔야 돼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요. 이제 이번 주에 성찬이 있다. 이걸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사시고 그 주일날 나와서 성찬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리라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나오죠. 기도는 바로 주님과 소통, 주님과의 소통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게 기도함으로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생각과 마음을 지속적으로 갖는 것이죠.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기에 기도를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교회에 있어서 기본적인 본질임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할까요? 왜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판단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경험이 들어가고 내 마음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직분자들은요 더욱더 기도를 하셔야 되겠죠. 내가 어떤 팀장을 맡고 있다. 내가 어떤 뭐 소그룹의 리더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더욱더 기도에 힘을 쓰셔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게 돼요? 내 마음과 욕망을 눌러놓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드러나게끔 되어 있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과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네 가지 요소가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가운데 한 가지라도 없다면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로서 나 자신이 사도들의 가르침, 지금 말씀, 교제, 성찬, 그리고 기도가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이 부분만큼은 약하다. 내가 좀 교제가 약한 것 같다. 기도가 약한 것 같다. 말씀이 좀 약한 것 같다. 성찬할 때 내가 집중하지 못했구나.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그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꼭 보완해서 초대교회와 같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각자가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에 약하다 싶은 그런 부분들은 보완할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네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춤으로써 건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다면 한 몸이요. 하나님의 권속, 즉 가족으로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먼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44절로 4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맡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보게 되시면 모든 물건이라고 나와 있죠. 모든 물건이라고 나와 있다는 이 단어를 통해서 유무상통에 모두 동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은요, 모든 재산에는요 소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다 있어요. 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과 같은 부동산도 모두 등기부 등본을 다 떼어보면 실소유주가 나타나죠. 그리고 예금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게 세상은 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정말 야단이죠.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면에 여러분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가진 것들을 함께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 나누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마 아빠가 냉장고에다가 이제 이 간식을 여러분 가져다 놓으면요 자녀들이 눈치를 보고 먹을까요? 눈치를 보지 않고 먹을까요? 이 새벽에 어려운 질문을 냈기 때문에 전혀 대답하기가 아, 목사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질문을 했는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여러분 지금 마트에 갔다 와서 우유도 가져다 놓고 과일도 가져다 놓고 특별히 먹을 것들을 가져다 놨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눈치를 보고 먹습니까? 눈치를 보지 않고 먹습니까? 눈치를 전혀 보지도 않고 자신은 들어주지도 않았는데 심부름도 하지 않으면서도 얄밉게 그걸 먹죠. 여러분 부모는 얄밉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자신의 집에 있는 냉장고를 열어서 먹을 때에도 자꾸 엄마 아빠의 눈치를 본다. 여러분 이건 이상한 겁니다.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예? 당연히 여러분 마트에 가서는 여러분 눈치를 봐야 되겠죠. 돈을 내 여러분 값을 치르고 먹어야 되겠죠. 근데 마트에 가서는 여러분 이렇게 막 여러분 자기 집 것처럼 먹으면 안 되는데 이 반대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가족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소유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거예요? 이 자녀들 거예요. 여러분 등록금 고지서 같은 거 받으면 어떠세요? 엄마 아빠는 여러분 막 와, 이거 어떻게 내지 막 걱정하죠. 자녀들은 여러분 걱정도 안 해요. 걱정도 안 해요. 집을 장만할 때도 여러분 이 자녀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이 저금통을 다 뜯어가지고 엄마 이 중도금을 낼 때 좀 보태 쓰세요. 이렇게 하시던 자녀들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어렵게 어렵게 집 마련을 했는데 딱 이사하는 날 어떻게 해요? 내 방이라고. 자기 방이래. 막 우겨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들 무엇이냐면 가족이라는 개념이에요. 가족은 여러분 소유권의 개념이 없어. 엄마 아빠 주머니에 있는 게 바로 내 주머니에 있는 거예요. 딸들을 시집 보내면 어때요? AS를 받으러 막 오죠. 친정으로. 친정에 있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본인의 집으로 가져가죠. 이게 여러분 딸들이에요. 왜? 가족이니까. 세상에서는 여러분 그리하게 하면 큰일 나죠. 그렇지만 가족이란 것은 바로 그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여러분 나눠 갖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가정에선 세상이 추구하는 소유의 개념이 통하지 않아요. 세상과는 완전히 달라요. 세상에서는 소유권의 개념이 명확하지만 가정에서는 명확하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바로 구성원들이 가족 같은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게 유무상통이 가능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구성원들 모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손해본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얄밉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교회 구성원 사이에서 누가 더 가져가더래요? 아, 저 사람은 필요하기 때문에 가져가지. 아, 나보다 가정이 많기 때문에 아, 나보다 아픈 아이가 있기 때문에 더 가져가야 해. 여러분 이렇게 천국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11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한 가족입니다. 그러게 충분히 유무상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전제 조건이 있겠죠.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유무상통을 보면서 이 성경에만 나와 있는 과거의 유물로만 보셔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항상 성령 충만해서 가족들처럼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이게 가족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가족이 되면 이 교회가 내 것, 너의 것이 없어요. 나의 것, 너의 것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가족과 같은 이 교회를 갖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46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죠. 두 사람이 모여도 마음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게 느껴지십니까? 마음을 합친다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두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마음이 다르다니까요. 뭐 이번에 보니까 선거철을 앞두고 또 각 당마다 이렇게 공천을 다 했는데 야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잘 안 돼요. 쉽지가 않아요. 예,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우습게 보아서는 안 돼요.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다? 3,000명이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3,000명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이 하나로 모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죠.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목회자라 할지라도요 마음을 맞추기는 쉽지가 않아요.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는 쉽지가 않죠. 바로 성령이 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하나로 모여졌기에 성전에 모이기도 힘쓰게 되었고 주중에는 집에서 모임을 가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공동체에서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다?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죠. 세상 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마음을 하나로 맞추게 되면요. 이 팀워크 여러분 잘 세워지면 일을 잘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공하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요. 그 종업원들이 여러분 한 몸이 되어서 하나로 되어서 일을 정말 잘 해나가요. 세상 일도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일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정상적인 가족이라면 무엇이 떠오르게 됩니까? 바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겠죠. 특별히 가족에게 위기가 닥치면 여러분 그리 되는 것 같아요. 뭐 가장이 실직을 하거나 아니면 아내인 엄마가 아프게 되면요. 온 가족에 똘똘 뭉치게 되잖아요.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 아빠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가족의 힘 아닙니까? 마음을 하나도 모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기에 마음을 하나도 모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계명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것, 너의 것 따지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모이게 힘쓰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계명교회는요 46년 동안 분열 없이 달려왔습니다.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의 46년 동안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날마다 마음을 합하여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한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겠음을 우리가 본받게 되고 또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 교회의 본 모습 네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꼭 붙들어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